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화의 뉴스 코멘터리 8월 11일 목요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는 8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좀 비가 소강 상태에 좀 접어든 것 같은데요. 침수되어 있는 곳도 좀 새롭게 고치고 또 정부와 서울시와 정부가 그곳에 달려가서 이 이재민들도 대책도 좀 세워가는 것 같습니다. 교통도 조금 나아진 것 같고요. 그러나 이 비가 이 기후위기, 기후변화로 생겼다 그러죠. 지구의 온도가 지금 1.5도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 비가 그래서 생긴 국지성, 집출성 호우 이제 충청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도시홍수, 난데없이 115년 만에 도시홍수를 맞았었는데 이제는 지방으로 내려가면 이 농작물이 큰일입니다. 상추농사, 배추농사, 무농사 지금 농민들이 또 시름에 걱정입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우리 농민들 또 지방에 계신 분들 더 이상 힘들지 않게, 고통스럽지 않게 만전 대책을 기해서요. 하고 난 다음에 찾아가서 뭐 어떤 이 사진 찍고 그러지 말고 말이죠. 예, 사진 찍어서 올리고 뉴스에 올리고 그러지 마시고 그 전에 대책을 세우세요.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건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 강국 12위에 올라갔다 오는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참 함심하고 참담하기만 합니다. 오늘 프로그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멘트니 뉴스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대책이 있나요? 그리고 또 김건희 얘기 좀 하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오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네 가지의 대통령 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 이 폭우에 미처 드러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클래스 박상병의 뉴스클래스 시간에는 물폭탄의 속수무책인 정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준석 당대표 국민의힘 향해서 법적 대응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과연 이 내부의 권력관계, 권력투쟁 향후 어떻게 갈 것인지 우리 박상병 박사님의 분석과 해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말이죠. 미국과 중국의 가운데 껴서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응? 미국 가서 야단 맞고 중국 가서 야단 맞고 이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 어떤 길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 걱정입니다. T4의 사드의 한중 외교 아슬아슬 문제를 같이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기 시간이죠. 노정열, 장현주의 사건 본색. 방송인 노정열 씨와 장현주 변호사가 함께 토크하는 시간. 주제를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암살, 협박, 메시지 이런 것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끔찍한 일인데요. 그리고 사건 사고 보도됐습니다만 인하대학교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잠시 후에 만나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순서 뉴스클래스, 죄송합니다. 다음 순서 코멘터리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뉴스클래스라고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던 박상명 박사님 발딱 일어났다가 앉으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박사님. 조금 이따 입장하십시오. 예. 뉴스클래스 빨리 하고 싶어갖고 제가 마음이 앞섰습니다. 자, 제목 코멘터리 뉴스가 오늘 좀 할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윤석열 정부 대책 있습니까? 자, 7월에 가공식품 조사한 통계 중에서 조사한 72가지 가공식품 중에서 하나만 빼고 71개 항목이 모두 다 올랐습니다. 아, 7월 가공식품 소비자 물가지수는 8.2%로 상승했습니다. 자, 이거 참 진짜 걱정입니다. 어디 나가서 뭐 살 수가 없어요. 예? 음식값도 올랐죠. 또 마트에 가도 다 올랐습니다. 주부들이 들었다 놨다 합니다.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우리 집안 식구들을 잘 먹여야 되는데
우리 수험생들, 우리 고3 애들 잘 먹여야 되는데 어? 밖에 나가서 일 열심히 하는 우리 남편 고생하는데 잘 먹여야 되는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너무 비싸니까요. 식용유가요 55%까지 올랐고요. 밀가루도 36.4% 올랐습니다. 국수 좋아하시는 분들 32.9%. 소금 있지 않습니까? 아, 소금도 27.9% 올랐습니다. 아, 이 소금도 참아야 되나요? 참 걱정입니다. 이 폭우가 계속 이제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려 쏟으니까요. 이 추석을 향해서 물가가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김장하셔야 되는데요. 배춧값, 또 감자값, 무값, 밥상 물가가 더 오르고 있습니다. 상승폭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잘 사시는 분들, 1%의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을 누리면서 걱정 없는 분들, 건물 몇 채 갖고 계신 분들, 이 물가 올라도 전혀 상관이 없죠. 이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더 좋은 거 사다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서민들, 우리 국민들 진짜 걱정입니다. 이렇게 재난이 닥치면요, 재난의 불평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난이 닥치면은 그 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더 벌어지고 그 재난으로 인해서 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더 층위가 형성됩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장 다닌다고, 전통시장 가서 인사한다고, 언론 이용해서 뉴스에 비친다고 이 물가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건지 좀 대책을 좀 빨리 좀 만드십시오. 자, 두 번째 커멘터리 뉴스입니다. 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사기 여러 가지 혐의로 지금 사실상 재판받고 구속돼야 되는데 윤석열 남편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되는 바람에 지금 그 모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대학사회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식 도둑질한 김건희, 숙대 교수들 표절률이 48.1에서 54.9%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숙대에 정식으로 조사를 안 하자, 예비검사하고 본검사를 안 하자 숙대 교수들이 나섰습니다. 그럼 어려운 거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보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카피킬로 돌리고요. 그거 어디서 했는지 쫙 찾아내면은 바로 표절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줄을 쳐서 이렇게 보였던데요. 하, 대단합니다.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여러분 PC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컨트롤 C 복사해서 그거 딱 컨트롤 V 갖다 옮겨 옵니다. 그걸 석사학위 논문이라고 썼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더 말할 나이가 없죠. 국민대학도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대 학문들. 국민대학도 국민대 교수들이 이거 조사하면 돼요. 그런데 아직도 국민대는요. 무슨 교수회의인가 이런다고요. 교수회의 그 대장이 홍성걸 교수라는 사람인데 전번에도 교수회의 열어서 그거 안 하기로 했잖아요. 이번에도 교수회의 또 연다 그래요. 무슨 교수회의를 자주 엽니까? 아니, 교수들 모여서 검사하면 돼요. 네? 하루도 안 걸립니다. 이거 하는데 표절. 숙명여대 교수들 답답하니까 했어요. 이거는 취소해야 된다는 거죠. 학교 측에 숙민동이라고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너무나 참담하죠. 숙명여대 만약에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또 숙대에서 발표하게 되면 숙명여대 나온 분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래서 이 교수들과 연구자들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것을 숙명여대 총장한테 보냈습니다. 숙대 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동문회에게 정치권과 언론의 압박이 있어서 참 쉽지 않다. 자, 이제는 발표하십시오. 발표해서 이 대학사에 더 이상 유린당하지 말고 그리고 숙명여대의 자존심도 지키고 그리고 도둑질한 사람 도둑질했다고 발표해야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대학이 살죠. 대학사회가 이제는 그 위상에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커멘터리 뉴스. 이 두 번째는 제가 네 가지로 잡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화상입니다. 이 국가 비상상황이 발생하자 미천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사실상 부르고 있는데요. 저도 부르고 있습니다. 호칭을. 뭐 국가수반, 행정수반 선거를 뽑혔으니까요. 근데 어떤 때는 부르기가 솔직히 싫습니다. 국민 분노가 다시 타오르면 왜 그런지 너무나 잘 아시죠? 연일 그 TV 뉴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가서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 회의를 하고 비상회의를 한다. 그러지만 딱 집어냈습니다. 우리 네티즌들이. 우리 SNS에서 집어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언론 이용해서 마치 뭐 하는 듯하지만 그러나 들춰보면 이거 완전 꽝이에요. 꽝. 예? 그냥 간 거예요. 사진 찍으러 갔어요. 포스터 만들러 갔어요. 자, 지금 화면에 포스터가 나오고 있는데 저 포스터 때문에 어제 하루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막 전화가 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거기 가서 한 얘기도 그렇지만 어떻게 저 대통령실에서 만들었다 그러는데요. 국민 안전. 침수가 일어났는데 바로 집으로 가서 상황, 그 다음에 전화로, 그 다음날 전화로 지시 내리고 관계장관과 얘기했다는 분이 바로 그 다음에 침수 현장에 갔는데 거기 또 어떻게 갔습니까? 이곳은 발달 장애인이 있는 세 가족이 끝내 빠져나오지 못한 곳입니다. 참담한 곳입니다. 얼마나 이분들 힘들었겠습니까? 물이 막 밀어닥치는데 이분들이 전화로 119에 신고했지만 119가 일이 많이 밀려왔고 못 왔다는 거 아니야. 경찰은 1시간 뒤에, 45분 뒤에, 119는 1시간 반 뒤에 왔다는 거야. 그 물이 닥쳐, 물이 밀려 들어와갖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진짜 뭐 박근혜 때 세월호가 생각날 정도로요. 그 안에서 그 반지하에서 말이죠. 예? 운명을 달리했는데 그거를 홍보 포스터에 이용합니다. 바로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장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여론이 안 좋자 그 홍보 포스터를 대통령에서 어젠가 내렸다고 하는데요. 진짜 이러지 마십시오.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이 참담하게 저렇게 운명을 달리할 경우에는 눈물을 흘리지 못할 망정. 예? 공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 포스터 보는 장면이요.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장 PD님. 예? 뭐 구경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어요. 예? 그 안에 쳐다보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 가족 참변을 당한 반지하 찾아서 말이죠. 예? 어머님이? 몸이 불편하셨냐? 예? 참. 아, 주무시다 그랬구나? 관련자들이, 관계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예? 그제서야 뭐, 그랬나. 봉창 두드리는 소리한 대통령이라고 제가 참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공감 능력은 제로입니다. 제로. 네. 야, 이 반지하 주택이라서 물이 차서 말이죠. 문을 못 열고 나와서 참변을 당한 것인데 거기다 가서 말이죠. 주무시다 그랬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런 포스터 만들어서 말이죠. 자기가 거기 가서 그 현장을 갔다라고 국민에게 알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자화상 세 번째입니다. 퇴근길 침수 현장 목격하고도 자택에 머물렀던 대통령입니다. 이거 그냥 뭐 침수 비 많이 오기 전에 집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승규라는 사회수석, 야 비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 이런 얘기나 해요. 언론에 나와서요. 이 사람은 그때 며칠 전에 나와서 야당에서 발목 잡았고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간다고 얘기했던 사람인데요. 이 강승규 수석, 예? 제가 잘 아는데요. 이 MB 때 그 국회의원 단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얘기했죠. 아, 퇴근하면서 보니까 아파트들 침수가 시작되었더라. 비가 막 쏟아지는데 집에 간 거예요. 그냥 차를 돌렸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자기 자신이 국민의 녹봉 받잖아요. 대통령 월급 다 받잖아요. 활동비 다 받잖아요. 예? 대통령실 활동비, 특수활동비 다 쓸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우리 세금입니다. 예? 돌려야죠.
불려서 상황실 가서 어떻게 된 거냐, 관계장관 회의 열고, 예?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용산 가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분 1초가 중요하고, 지방자치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소방관계 어떻게 할 것인지, 경찰관계 어떻게 할 것인지 딱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퇴근하면서 보니까 아파트들 침수가 시작되었더라, 이런 얘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또 하나 있습니다. 다시 신원 시리즈 시작한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네? 우리가 너무 많이 봤죠? 대통령 완전히 뭐 그 후보자란 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지난해 12월이죠. 구직 앱을 설치해야 된다고. 힘이다.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앱이 있어서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다 앱 갖고 알아보고 해요. 근데 그때도 12월에 구직 앱을 설치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또 가서 그랬어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지류 전반 수위를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 이미 있어요. 그것도 2016년도에 이미 국토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천의 수위, 이 모니터하는 시스템이 이미 있습니다. 참나. 또 시스템 또 개발해요? 돈 들여서요? 또 오늘, 이게 너무 제가 코멘트 뉴스 오래 했습니다. 자, 코멘트 뉴스 이 정도 정리하고요. 박성민 박사가 나오셔서 뉴스 클래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 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상점, 서울샵.net.